네, 이번 시간은 한주엽 대표 모시고 반도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도쿄 일렉트론이라고 하죠. 텔 뭐 하이브리드 식각기와 하나 머티리얼즈의 상관관계. 뭐 이렇게 제목을 잡아주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회사가 식각 장비, 엣치 장비를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것을 삼성전자가 대규모로 도입을 고려를 하고 있고, 또 고려가 돼서 그게 성공적으로 채택이 된다면 도쿄 일렉트론 식각 장비에 SiC 링, 그러니까 웨이퍼가 놓아지면 이게 좀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는 링이 있어요. 그 네. 링을 하나 머티리얼스가 도쿄 일렉트론의 비포마켓으로 판매를 주로 하는 회사인데 매출이 높아질 것이다. 성공적으로 다 베스트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네. 그게 주제입니다. 식각이라는 게 이렇게 웨이퍼에서 깎는 거죠? 네. 깎아내는 건데, 네. 예, 하이브리드 식각기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식각기랑 좀 어떻게 다른가요? 그게 이제 막지를, 어떤 막지를 깎느냐에 따라서 뭐 폴리 실리콘을 깎으면 폴리 식각기라고 얘기하고, 메탈을 좀 깎는다고 하면 메탈 식각기라고 얘기하고, 옥사이드 식각기는 이제 또 그러니까 옥사이드 식각기, 메탈 식각기, 폴리 식각기, 크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옥사이드 식각 시장이 좀 커요. 특히 3D 낸드 할 때 보면 이 옥사이드 층을 긁어내거나 구멍을 파거나 하는 용도의 네. 어떤 그 공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또 삼성전자가 글로벌 1등 낸드 회사인데 이 회사가 그만큼 옥사이드 식각기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죠. 그리고 램 리서치라는 미국 회사가 굉장히 많은 점유, 60% 정도의 점유율로 삼성의 옥사이드 식각기를 점유를 하고 있고 또 도쿄 일렉트론이 뭐 남은 점유율 중에서 한 절반 이상 15% 정도 아니요 15% 더 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20몇% 정도 하고 나머지가 이제 자회사인 SMS가 또 옥사이드 식각 장비를 하는데 우리가 뭐 만들 때도 이 난도에 따라서 뭐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가위를 쓰는데 좀 약간 정밀하게 잘라야 되는 건 좀 잘 드는 가위를 쓰고 좀 대충 잘라도 되는 거는 좀 저렴한 가위 쓰지 않습니까? 점유율대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각 장비 같은 게. 예를 말하자면은 SMS가 공급하는 옥사이드 식각 장비의 공정은 조금 널널한, 조금은 상대적으로 좀 널널한 그 공정에,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용 가위. 네. 그러니까 아무나 쓸 수 있는 가위를 그렇죠, 그렇죠. 한다. 그렇죠. 아니, 그래도 뭐 또 그렇다고 가위는 정도, 뭐. 가위 만들 수, 가위 만들기도 쉽지는 않으니까요. 그 옥사이드 식각기를 어쨌든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현재로서는 SMS가 물론 또 모회사로부터 좀 도움을 받는 것도 있긴 하지만 상용화를 해놨고 이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을 이제 적어놓은 것은 이 식각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즈마와 가스가 이제 반응을 해서 막지를 이렇게 긁어내거나 구멍을 파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원래는 그 무선 주파 RF 제너레이터를 AC죠 AC 네. 교류 전력을 사용해서 이 식각 가스에 에너지를 주입하고 요 가스가 이온화되면서 이 이온화된 것이 어떤 그 막질에 닿으면서 이게 식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RF를 기존의 램 리서치 같은 경우는 이 왜 더 깊게 뚫으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 깊게 뚫으려고 하니까 RF 파워 소스의 파워도 계속 높여 나가는 식으로 발전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RF 그 제너레이터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계속 늘리다 보면 우리 전기 튄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팍팍 튀듯이 이 챔버 안에서 이렇게 아킹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잡아가면서 공정을 안정적으로 에너지 소스를 높이면서 한 번에 깊게 뚫을 것인가에 대한 방향으로 식각 장비가 램 리서치는 발전을 시켜왔는데 도쿄 일렉트론 같은 경우는 기존의 RF 전력 파워 너무 높이면 아킹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걸 그대로 두고 DC 펄스라는 하여튼 AC와 DC를 같이 쓴다라는 개념을 해서 기존 소스 파워에 또 다른 이제 파워 전력 소스 DC를 달아서 양쪽을 두 가지를 같이 썼더니
식각을 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또 결과물에 식각이 되면 뭐 구멍이 뚫릴 거 아닙니까? 뭐 근데 구멍이 뚫리면 깎일 텐데 이 깎이는 깎였거나 구멍이 뚫린 부위의 모양도 되게 이쁘게 잘 나와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게 미국 이렇게 일본에 있는 그 도쿄일렉트론 그 본사로 웨이퍼를 보내서 테스트를 이제 공정을 하고 또 받아갖고 테스트 이 결과물을 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물 되게 좋아서 데모 장비를 아마 이제 저희가 이거는 텍스트 기사로 5월 중순쯤에 이제 기사를 썼는데 이게 반도체 연구소에서 데모 장비 그 데모 장비를 좀 이제 설치할 것으로 장비를 받아갖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데모 장비가 돼서 우리 공정에 정확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V8인가요? V7인가? 아니 지금 V8이 그러니까 여덟 번째 그렇죠. 랜드 플래시 랜드. 그 정확한 단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V8 지금 양산을 하고 있고 V9도 지금 양산 이전하고 있거든요. 원래 연구소에서 개발하고 나면 양산 라인으로 이전시키는 과정들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대량으로 생산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양산 이전 작업 중이고 지금 도쿄일렉트론의 신규 하이브리드 옥사이드 식각 장비는 아마 대규모로 도입이 된다면 V10 버전에서 대규모로 도입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램 장비가 구매량이 떨어지겠죠. 채택이 돼서 이쪽에 많이 가면 시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럼 텔이 1등이 되고 1등 공급사가 된다 이거죠? 아니죠. 그 삼성의 SMS? 그러니까 삼성의 랜드플래시의 옥사이드 식각 장비 점유율 안에서는 이제 도쿄일렉트론이 램을 제치고 1등 점유율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죠. 채택이 된다고 하면. 저희 그 사진 하나만 좀 띄워주시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 랜드플래시의 그 이 3D 랜드플래시의 구조인데 이 숫자는 잘 안 보이는데 이 중간에 여기 여기인가요? 아, 뒤에 안 보이는구나. 중간에 길다란 그, 이 기둥 같은 거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게 이제 채널 홀이라고 하거든요. 저 채널 홀 뚫는 게 굉장히 공정 난도가 높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옥사이드 식각 장비로 굉장히 많은 장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저 구멍을 이제 많이 얼마나 깊게, 이쁘게, 빠르게 뚫느냐가 결국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뚫는 용도로 지금, 하이브리드 식각 장비의 도입이 평가가 되고 있고 네. 지금 결과물은 하여튼 되게 좋은 것 같고 지금 식각 장비 이쪽 식각 장비에서 RF 파워하고 DC 펄스 파워를 같이 쓰는 장비는 처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단순하게 파워만 DC 펄스 파워를 추가한 게 아니고 약간의 그 메탈이 섞여 있는 식각 가스도 도쿄일렉트론 레시피를 새로 개발해서 같이 이제 공급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파워 소스도 소스지만 결국 그 새로워진 식각 가스가 조금 더 빠르고 이쁘게 구멍을 뚫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지금 도쿄일렉트론 식각 장비가 이 옥사이드 하이브리드 식각 장비가 많이 이제 삼성전자로 많이 들어가게 되면 국내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하나 머티리얼스도 똑같이 이제 링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어떤 성장 동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SIC 링 만드는 국내 업체들이 여러 곳 있죠. 네. 그 중에 테라고 그러니까 도쿄일렉트론하고 거래한 데는 하나머티리얼스 한 그렇죠. 곳인가요? 아니면 그 어플라이드나 뭐 램 같은 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도카이카본 코리아 DSK 쪽에서 DSK.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뭐랄까요 점유율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외에 이제 애프터마켓으로 파는 회사들은 어차피 소모품으로 가는 거니까 소모품 갈 때는 뭐 그렇게 좀 저렴한 거를 갈 수도 갈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하이브리드 식각과 DC 펄스를 쓰는 에너지 소스를 쓰는 이 장비에 대한 개발은 국내에서도 APTC가 지금 옥사이드 식각 장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마 SK하이닉스에 공급할 요량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허도 꽤 많이 낸 것 같아요. APTC가? 네. 10수개를 내서 굉장히 빠르게 여기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하이닉스도 지금 삼성이 어떻게 하는지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텔 것도 일부 받아올 수 있겠지만
국내 업체 기존에 APT 시크를 많이 써왔기 때문에 폴리에처나 뭐 메탈 에처 같은 거는 APT 시크 많이 썼거든요. 근데 옥사이드 에처도 처음인데다가 처음이긴 하지만 이 디스펄스 방식으로 개발하고 가스 같은 거 뭐 일부 공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면은 APTC 입장에서 아까 APTC께 채택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3D 낸드. 오늘 되면 상당히 호재겠네요. APTC는. 근데 이제 뭐 내년 뭐 지금 이제 6월에 챔버 만든다고 그러고 뭐 내년 이때쯤에 이제 계획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다음 주에 정확하게 APTC에서 또 이사님이 한번 오셔갖고 회사의 전체적인 로드맵이라든지 매출 계획을 얘기를 하실 텐데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개발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항상 베스트 시나리오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워스트는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거라고 보고 한다면 방향성은 되게 잘 잡은 것 같고 APTC가 그리고 SMS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비상이라고 그래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하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비상이고, 램 리서치도 기존의 그 개발 방향성이 RF 파워를 높이면서 아킹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방향으로 개발을 해왔는데, 이게 텔이 이제 거의 뭐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된다면 도쿄 일렉트로, 그 램이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게 될지,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야, 1등이 정말 자기 기술 가지고 1등 먹은 기술 가지고 고도화 시키고 있는데 2등이 전혀 새로운 거 가지고 시장을 그러니까. 엎어가지고 오면은 정말 긴장되겠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플라즈마 분들 사이에서는 이 지금 RF에다가 DC 펄스를 같이 섞어가지고 하이브리드로 소스온을 쓴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쪽 학계도 그렇고 되게 핫하더라고요. 이 내용 자체가 처음 시도한 거기 때문에 결과물이 모양도 너무 좋고 속도도 빠르고 하니까 학계에서 되게 관심 많이 갖고 있고 삼성전자는 뭐 그전에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 시도는 없었던가 보죠.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니까 뭐 없었겠죠. 그 워낙에 점유율이 램 리서치가 높았다 보니까 램이 그렇죠. 3D 랜드 쪽 시장이 개화를 하면서 시각 장비 수요가 늘어나니까 램이 굉장히 빠르게 매출도 치고 올라왔죠. 근데 텔이 먼저 시작이긴 하지만 국내 업체도 개발 중이라고 하니까 판도가 바뀌면은 국내 장비 업계에도 좀 많은 수혜가 있겠네요. 그럼 하나 머티리얼즈의 SIC 링은 그 경우에도 같이 공급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는 텔이랑 주로 거래를 하니까 텔 물량이 늘어나면 리포마켓에는 그럼 텔만 들어갑니까? 네. 그래서 텔이랑 주로 거래를 하니까 네네. 뭐 이렇게 텔이 올라가면 하나 머티리얼스도 괜찮고 주주 아닙니까? 텔 도쿄 일렉트론이 하나 머티리얼스 주주로 주주주로 올라와 있고 하니까 피를 섞은 회사 사이이기 때문에 그쪽도 좋아질 걸로 봅니다. 그리고 뭐 비슷하게 저희가 기사 써놓고 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어디 증권사에서 아마 비슷한 유에 그러니까 이건 도쿄 일렉트론 얘기는 안 나왔고 뭐 하나 머티리얼스 얘기만 나왔는데 리포트 하나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리포트 쓴 분도 좀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근데 한 4월이었나? SIC 링 특허 관련해서 뭐 분쟁이 좀 있었잖아요. TCK라는 업체가 지금 그 문제는 다 해결된 건가요? 이 하나 머티리얼즈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직접적인 거는 없고 지난번 저희 기자회가 하나 가서 뭐 얘기하기로는 다 걸겠다. DS 테크노랑 소송이 진행 중인데 비슷한 거 하는 데는 다 걸겠다. 뭐 그냥 업체 이름 특정하진 않았어요. 이제 뭐 그거 하는 회사들이 뭐 몇 개 없잖아요. 뭐 하나는 뭐 비포 마켓으로 하고 있고 에프터 마켓으로 한다는 회사, K&J 뭐 이런 데들도 이제 앞으로 하이닉스랑 직거래 한다고 하고 뭐 그러니까. 글쎄요, 뭐 걸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누구한테 걸겠다라고는 정확하게 얘기 안 했지만 모두에게 걸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회사가 특정될 수 있는데 정말 아직 걸었는지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그거 뭐 건다고 해서 뭐 사실 결과 나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도쿄 일렉트론 장비는 언제쯤 이제 만약에 삼성이 채용을 한다면 언제쯤? 지금요, 그 이제 우리가 한 1년 6개월 정도 보거든요. 1년 6개월. 아니 왜냐하면 그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V8은 지금 램핑업 그렇죠. 하고 있는 중이고 V9이 이제 양산 이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V9 양산 이전 돼서 양산 램핑업 하는 시기에는 아마 이제 뭔가 그 저 도쿄 일렉트론 장비가 측으로 장비에 대한 발주라든지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요즘에
소자를 개발하고 업그레이드하고 뭐 이렇게 그 선폭을 줄이는 이 타임이 시간이 옛날처럼 막 이렇게 막 탁탁탁 가는 게 아니고 조금 늘어질 수도 있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V7이 굉장히 좀 그 처음으로 하는 투 스택 그 스택을 이렇게 구멍을 각각 뚫어서 두 개를 붙이는 거를 이번에 V7에서 처음 했는데 그게 좀 뭐 잘 안 돼갖고 뭐 이렇게 되다가 지금 V8로 빠르게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수업료를 치렀으니까 V8, V9 그리고 V10은 아마 그 투 스택에 대한 그 수업료는 뭐 이미 치렀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갈 텐데 그렇게 되면 아마 계산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 몇 년도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보다는 예, 삼성의 일정은 V10 때 그러니까 잘 됐을 경우에 도쿄일렉트론 장비를 많이 구매하지 않을까 뭐 이런 추정 전망 예측 그러면 하나모티리얼스도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ATTC도 뭐 내년에 한다. 되고 하면은 또 거기도 데모하고 평가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이 걸릴 테니까 뭐 내년 내후년 뭐 이렇게 되면 신규 매출원이 그 시장이 크거든요 지금 랜드 구멍 그 채널 홀 뚫는 구멍 시장이 크기 때문에 잘 되면 좋겠죠 뭐. 당연한 얘기겠다 하지만 네. 네, 뭐 더 전해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오늘 라이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